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죠.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분말. 분말 소약제 중 A, B, C급 화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분말에는 자, 1종이 있고, 그 다음에 2종 분말이 있고, 3종이 있고요. 그리고 4종 분말이 있죠. 그럼 1종 분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성분이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NA, H, CO3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갖다 읽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요를 탄산, 수소, 그다음에 나트륨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이종 같은 경우는 나트륨 대신 K가 들어갑니다. 자, KHCO3가 되죠. 자, 요 놈을 갖다가 탄산, 수소, 자, 뭐라고 그래요? 칼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3종 같은 경우는 NH4에다가 H2에 PO4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인산, 암모늄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4종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혼합이 되어 있죠? KHCO3에다가 불어서 자, Na2에 CO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인데 자, 요거하고 요거. 그래서 요놈 갖다가 뭐라고 그래? 요소. 그 다음에 이거는, 자, 탄산, 수소, 칼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요게 주성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울 게 착색이잖아요. 착색. 착색. 분말 색상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색? 백색. 그 다음 2종은 담자. 3종은 뭐죠? 담, 홍이죠. 자, 담홍. 그다음에 4종은 회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홍이니까 뭐예요? 연분홍이다, 연얘기죠? 연분홍색. 그 다음에 담자니까 연보라색. 이렇게 자,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응 화재. 자, 적응 화재 같은 경우는 뭐야? 자, BC. 공통적으로 전부 다 BC예요. 자, BC인데 여기 3종은 ABC가 되죠. 그러니까 A는 무슨 화재? 일반 화재. 자, B는요 유리 화재. C는 전기 화재. 그래서 분말은 일반적으로 유리 화재와 전기 화재 쓸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3종 분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쓸수 있다? 자, 바로 일반 화재 정수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종 분말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면은 뭐 차고 주차장 등에 자, 주로 쓰는 것은 뭐냐? 바로 3종 분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1종 분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1종 분말을 자, 식용유에 방사하게 되면은 이제 무슨 작용? 빈화 작용 같다. 이렇게 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1종은 자, 특이하게 어디에 식용유 화재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무슨 반응에 의해서? 빈화 반응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몇 번? 자, 2번이 되겠죠. 자, 인산은 뭐냐? 그럼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방어객 기준 중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설비를 설치한 10층 이하의 층은 몇 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야 되느냐? 자, 10층 이하 층은 일반적으로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는데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자동식 설비를 한 경우에는 자, 곱하기 3배죠.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세부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죠. 10층 이하의 층은 1000제곱미터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면 곱하기 3배,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마다. 자, 3층 이상의 층하고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층간마다 구획을 하라. 그러니까 1층과 2층은 층마다 구획하지 않는다. 즉, 들어가는 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1, 2층에는. 자,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보이. 이것도 우리가 보통 램프라고 많이 합니다. 램프.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올라가는 그 부분이 있죠. 자,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오히려 구획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서 연기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를 막아버리면 오히려 올라, 실내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획하지 말고 연기를 갖다가 얼로 경사로 쪽으로 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기는 구획하지 말아라.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층 이상에서는 200제곱미터마다 스프링클은 곱하기 3배, 6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을 갖다 불연결한 경우에는 얼마? 500이고요. 스프링클러 설치되면 곱하기 3이니까 1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